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피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로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를 이제 그 인식할 수 있게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Hello 이렇게 얘기를 하면 Hello, how are you?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hop2 World.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실 거는 마이크 있어야지 되겠죠? 마이크를 이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이제 그 오디오를 인식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함수 만들 때는 이제 definition 해가지고 def, 그다음에 get audio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인식하는 r recognizer로서 우리 이렇게 rsr.recognizer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이제 소스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오디오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걸로 해주고 그리고 트라이 하는데 익셉션도 지정을 좀 해주고요. 익셉션을 지정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트라이에서는 이 said 부분 말하는 거를 그 recognize 구글 API에서 recognize 해가지고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프린트, said로서 이제 프린트하게 인식한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얘기한 거를 이제 글자로 프린트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썼던 익셉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다가 음성 인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이 크래시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경우 프린트 익셉션 그리고 e 요걸로 나오게 해주고요. 인식 못했을 때.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뭐 인식하는 게 없다. 뭐 이럴 경우라도 return sad 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돌면서 뭐 아무것도 인식 안 해도 뭐 오류가 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먼저 처음에 hello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함수 get audio를 불러줘요. 자, get audio.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B를 하시고 오류 났네. 요거 안 맞춰줬네. 요거 안 맞춰줬고 요거 좀 맞춰주고요. 요거 같은 자리로 맞춰주고 다시 컨트롤 D. 자, Hello. 먼저 헬로우 하죠. 그 다음에 나도 헬로우 이렇게 그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Oh. How are you? 예, 이제 How are you?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건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텍스트로 들어오는 말에 따라가지고 얘가 반응을 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조건문으로 if, else를 사용을 할게요. if랑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if를 사용할게요. if 또 if 그래가지고 만약에 hello라고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how are you 이렇게 하고 또 이름을 물어보면은 이름을 얘기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만약에 hello라고 텍스트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말하기를 이제 스픽하기를 Hello, how are you? 이렇게 답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름을 물어보면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는 스픽 해주기를 My name is 이러면 되겠죠. My name is 뭐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B 해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Hello. Hello. Hello 먼저 나왔죠. 그냥 Hello 하면은 요거를 해주면 안 되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컨트롤 B. Hello. Hello, how are you? 네, 인식을 했고요. 또한 번에 이번엔 What is your name? 뭐일 경우 컨트롤 B.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hop Two World. 네, 이렇게 이제 if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가지고 조건에 따라가지고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뭐, 이 조건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추가해주는 거에 따라가지고 다르고, 뭐, 요거 없이 그냥 요것만 하면, 만약에 헬로우만 하면은, 컨트롤 B, 헬로우. Hello, how are you? 그 다음에 나머지 말을 하면은 오류는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I love you. 익셉션으로 이제 이렇게 익셉션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하고 텍스트 그 지난번 시간에는 그 그냥 음성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음성을 인식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글 칼렌더 이용하는 걸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